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남협회 홍보이사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쿠바에 관한 재미난 사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쿠바 하시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체게바라, 또 공산주의 혁명,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TV 예능 다큐 트래블러 드라마 남자친구의 촬영지로 국내에 소개되며 쿠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쿠바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의 의료진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쿠바 당국이 유럽과 중남미 국가로 의료진을 파견하여 그 명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쿠바는 의료진들의 뛰어난 실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의료진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쿠바는 인구 1만 명당 67명의 의료진을 보유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24명, 한국이 23명이었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올해 코로나19가 터졌을 당시 많은 국가들이 의료진과 의료시설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하고 있을 때 쿠바는 수만 명의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상태를 체크했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쿠바가 뛰어난 의료진을 갖게 된 이유는 1960년대부터 시행된 국가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59년 혁명으로 리더 자리에 오른 피델 카스트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의료 정책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의료 분야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쿠바의 사례는 적극적인 국가 정책이 의료 분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맞붙던 냉전 시대에 쿠바에서 전 세계가 우려하던 제3차 대전이 터질 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새롭게 탄생한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쿠바 내 미사일 기지 설치를 비밀리에 추진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쿠바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의 정찰기 로키드 U2에 의해 미사일 기지 건설 현장이 사진에 찍히게 되고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을 위협하는 무력 시위라고 즉각 반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로 불리며 소련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예상되었지만 물밑으로 벌어진 양 국가 간의 외교적 노력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데 성공합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련은 쿠바 내 설치 중이던 MRBM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철수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미국 또한 당시 터키에 설치되었던 PGM-19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킨다는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토 바로 앞에까지 미사일이 배치되며 전쟁 위협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 양국이 군사 대치를 서로 양보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쿠바는 언제든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국가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가 이끈 쿠바 혁명의 성공은 전 세계가 놀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에게 이 사실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1961년 4월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해 비금한 침공을 결정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1년 동안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으며 동시에 미국에 거주하던 쿠바 망명자 1,400여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15일 새벽 A-26 공격기들이 쿠바 기지를 공격하며 작전은 시작되었고 상륙부대가 곧바로 비금한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는 이와 같은 공습에 전 군대와 자국 국민들에게까지 총동원령을 선포했고 상륙부대의 10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해 해안을 봉쇄하기에 이릅니다. 미국 정예부대는 쿠바 군보다 우세했지만 10배가 넘는 병력이 어쩔 수 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사흘 동안의 전투에서 1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1천여 명이 생포되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카스트로는 승리 이후 연설을 통해 다시는 쿠바를 얕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고 미국에게 5천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받고 미국 포드포르드를 풀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베트남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패배를 맛본 얼마 안 되는 전투 중에 하나로 꼽히며 당시 쿠바인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바는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이 전체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데다가 공산주의 국가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쿠바는 의외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쿠바는 공산주의 시스템을 갖춘 국가인 만큼 외부 국가와의 무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요 국가 경제 수익이 관광으로 외국 관광객으로부터 얻어지는 외화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쿠바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죄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쿠바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감옥에 갈 만큼 엄격한 형벌이 처해지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방지 교육 또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쿠바에서는 해가 진 이후에도 거리를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쿠바의 뜨겁게 부는 한류 열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쿠바를 찾는 한인 관광객들이 많아졌지만 쿠바는 아직까지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입니다. 쿠바는 북한과 동맹국으로 형제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비록 수교를 통한 공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쿠바 내에선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쿠바 곳곳에는 BTS,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가수의 춤과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한 동아리들이 여럿 존재하며 수도 아바나에는 사무실까지 갖춘 한류 팬클럽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들은 쿠바 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쿠바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쿠바에서의 한류 열풍은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쿠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 풍경이 잘 간직된 쿠바에는 다양한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도 아바나는 식민지 시절부터 세워진 바로크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아바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외세의 침략을 막는 데 쓰였던 거대 요새 라카바냐를 비롯해서 쿠바 문화의 중심인 대극장이 있습니다. 아바나 외에도 옛 건축물들이 잘 보존된 또 다른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는 트리니다드, 까마고에이, 시엔푸에고스가 있으며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또 쿠바에는 커피와 관련된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어 특이합니다. 쿠바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생산지였으며 혁명 이전까지 쿠바는 연간 2만 2천 톤의 커피를 생산하는 주요 커피 수출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커피는 시에라 산맥에 위치한 여러 커피 플란테이션에서 생산되었으며 그중 카페라 이사벨리카 커피 농장이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쿠바는 알렉산더 훔볼트 국립공원, 미니알레스 계곡과 같은 훌륭한 자연경관이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니알레스는 JTBC 프로그램 트래블러에 출연했던 배우 유준열도 극찬한 장소로서 울퉁불퉁한 산들이 선사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쿠바 하늘길이 열려 더 많은 분들이 쿠바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